이제 마지막으로 산후 비만과 부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몸에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후 2주간은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하고, 산후 3, 4주에는 간단한 근육 강화 운동, 산후 5, 6주에는 약한 복부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질수축 운동, 골반 근육 운동과 함께 하루 1시간 이내에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능합니다. 식사 습관도 매우 중요한데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야채나 해조류의 충분한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또 부종 예방을 위해서는 싱겁게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고 또 꾸준한 족욕이나 반신욕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